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기아의 첫 전기차 모델인 EV6가 슈퍼볼 시즌에 맞춰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는 EV6 모델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모델로 변화를 거듭하고 결국 전기구동계가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Now we're going into electrification and what we're so excited about is that this is not just an electrified Kia. This is an all new way of doing transportation. 크로스오버 세그먼트로 구분되는 EV6는 후륜과 사륜 모델로 구분되며 구동 방식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10마일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18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브랜드에 비해 다소 출발이 늦었지만 수십 년간의 완성차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I've been covering EVs for almost 15 years now. I was doing this before people really talked about EVs. And even in the last 18 months, my sense is that there is an energy, a much greater public interest, and much more of a willingness to start thinking about EVs in a whole segment.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다양한 디자인에 적용 가능합니다. 차체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저중심 설계가 가능하고 공간 활용력이 높습니다.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며 $7,500의 연방세 공제 후 판매가는 $33,400부터 시작됩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모델인 EV6가 다음 달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합니다. 기아차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1대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타로사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